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서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생리불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생리불순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생리가 이제 규칙적이지 못한 거를 일단 불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리를 너무 자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래 뭐 주기가 한달 정도 된다 그러면 뭐한 달에 한번할 때도 있고 두번할 때도 있고 뭐 20일 안으로 뭐 생리 주기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출혈이 생겼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생리를 너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3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생리가 없어. 그러면 걱정되죠. 임신인지 내 건강이 뭐 굉장히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병원 오실 때 생리를 안 해요. 근데 임신 테스트 찍어봤는데 임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실제로 생리를 안 해서 오시는 경우 대부분은 가장 많은 케이스는 임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임신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셀프 테스트로도 가능하잖아요. 소변 찍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들, 어떤 경우에 이제 생리가 밀리게 될까요? 생리가 밀리는 경우들은요, 베이스에 뭔가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질환의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뇌하수체 쪽에 호르몬 이상이 있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생리가 잘안 나오고, 주기가 뭐두 달, 세달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안 나오는 원인이 배란이 안 돼서거든요. 배란이 제때제때 안 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특징적인 게 배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생리가 불규칙하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다모증, 여드름 이런 거, 안드로겐 과다로 인해서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든지, 그 턱이나 이런 데 이제 까슬까슬한 털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에 이제 종아리 쪽에 털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털이 많아진다 그래서 다모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동반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 쪽에 이제 그 난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다낭성이라는 게 낭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다낭성이거든요. 난소 안에 낭이 많다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난소 안에 난포들은요 작게 존재를 하다가 호르몬 영향을 받으면은 그 많은 난포 중에서 한 개가 선택이 돼서 커요. 그러면 걔가 이제 점점 커져서 빵 터져서 이제 배란이 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이 뭔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선택돼서 잘 커서 배란이 되고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크다가 말고 조금 크다가 말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개의 이제 난포들이 제대로 크지는 않고 중간쯤에 성장을 가지고 그냥 남아만 있는 모양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소가 조금 커 보이기도 하고 생리를 계속 안 하게 되고 배란이 안 된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임신을 하게 될지 그게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피임 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잘 잡아야 되고요. 그런 이제 부수적인 문제들에서 대해서 뭐 여드름이라든지 다모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리 전 같은 그런 이제 호르몬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떠냐면 굉장히 생리 전에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살이 더 찐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땡기고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뭐 유방이 아픈 채로 계속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치료들을 이제 이후에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가지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 여성 호르몬의 문제라기보다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굉장히 피로하고 내가 이제 평소보다 많이 처지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고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증상들과 같이 와요. 그래서 극도의 피로감이라든지 깔아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여성분들이 갑상선에 문제 있는 경우 종종 있으니까요. 같이 검사 꼭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특징적으로 생리를 간격이 굉장히 늘어나거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뇌하수체 호르몬인데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생리에 영향을 줘요. 이게 이제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생리를 안 하게 되는데요. 이게 증가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을 그냥 많이 분비하고 있을 경우도 있지만 혹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뇌하수체 선종이라고 이 프롤락틴을 많이 분비하는 혹이 있거든요. 이게 뭐 작더라도 호르몬 분비하는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크기가 크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롤락틴 수치를 검사를 해봐서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 그러면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생리를 안 해서 병을 왔는데 왜 뇌 사진을 찍으려 그러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혹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초기에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제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약을 좀 드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죠. 그런 거 제외하고 나는 항상 생리가 규칙적이었는데 이번 달은 이상하게 자꾸 안 해요. 일주일, 2주일 기다려봤는데 안 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보통은 이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뭐 피곤하다든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뭐 감기가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계속 약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너무 뭐 몸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럴 때는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란이 안 일어나는 주기였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몸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이제 배란이 일어난다는 거는 생식이잖아요. 생식의 과정은 내 몸이 안정적일 때 일어나요. 내 몸이 이제 뭐 굉장히 위험하다든지 생존과 뭔가 관련돼가지고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생식을 위한 기능이 작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는 게 우선이니까 살도록 그런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다 가는 건 거지 생식을 위해서 뭐 배란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다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원활할 때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란이 안 일어나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갑자기 체중이 증가됐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이 됐을 경우도 물론 뭐 생리를 안 하겠고, 그리고 원래 이제 하던 분들이 밀리는 경우들은 뭐 밀려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검사 해보고 이제 적당한 처치를 하면은 다음 주기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맞춰서 치료를 하시고 너무 걱정할 거는 없어요.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했을 때 뭐 시험 기간 학생들 같은 경우 생리 안 한다고 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임신만 아니면 임신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만 아니면은 생리가 주기가 내가 원래 주기보다 뭐 1, 2주 정도 늦어진다 하는 거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할 때까지 조금 있어봐도 괜찮은데 병원 꼭 오셔야 되는 경우는 두 달 이상 밀려면 생리 안 할 때 그럴 때는 와서 검사도 해보시고 특별히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관련 영상도 같이 시청해주세요.